올인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와, 임요한! 와, 임요한 봐요. 바꿔가 전략은 잠수함. 리버에서. 어, 리버에서. 네. 액션 나오죠? 네. 바꿔 올인해 그냥. 오, 나왔다. 볼트. 아! 볼트. 볼트. 네 개? 여섯 개. 아, 저 망했어. 볼트. 뭘 망해, 이거 게임인데 그냥. 예능인데. 올인. 와, 로빈 올인 질렀어요! 야, 로빈! 아, 이게 웬일이에요, 키! 와! 야! 아! 마지막에도 풀을 했어요. 와!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 다 보시면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막 올인을 쉽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셔서 사실 조금 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콧구멍을 판다 라고 그쵸. 네? 네. 그런 분들. 콧구멍 더럽게 파네 네, 저자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강 콧구멍은 누군가? 예. 임요한 씨. 아, 임요한 역시 예. 아, 저기서 누가 이길까? 요한이가 지면은 안 되는데.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지현은 오늘 꺾을 수 있을까, 저 기세를? 한번 중요한 거 있다면 여기서 뭐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누가 됐든 간에. 다 지금 여기서는 다 본인의 속마음으로는 내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지. 어?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저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임요한 퀸식스의 와. 패들이 다 이번에 세네요, 첫 판부터. 네,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야, 첫 판부터 임요한 퀸식스의 최성준 잭텐. 와, 로빈 킹 8. 야, 홍진호 에이스 10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봤을 때는 대박이네, 진호 씨가. 어? 잠깐만. 근데 지금 다 좋아요. 대체적으로. 네, 콜은 두 개입니다. 폴드. 폴드. 콜은 두 개입니다. 자, 로빈이 콧구멍에 진수를 보여주려고 와, 킹 8인데도 다이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임요한은 당연히 죽었고요. 콧구멍에 네, 진수. 죄송합니다. 네. 이건 한 개 더입니다. 왜 보고 그래요? 옵션입니다. 판이라 다섯 개 더. 첫 판을 올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섯 개 더. 첫 판을 올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첫 판 지금 플레이 했어. 다섯 개 더. 성준아, 첫 판부터 왜 그래? 칩스 밀어주세요. 아, 미안해요. 최성준 선수가 엄청 타이트한데 말이죠. 네. 지금 홍진호 선수 잘못 걸린 거죠 지금. 네. 완전 박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잘못 걸린 거죠 지금. 네. 완전 박힐 수 있어요. 체크 얼백? 체크. 자, 최성준 대 홍진호의 대결입니다. 체크 얼백. 체크.
자, 지금 로우 카드들이 깔렸어요. 로우 카드들이 깔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레지는 없습니다. 없네. 없네. 와, 7까지 깔렸어요. 와, 이렇게 되면은 홍진호의 에이스 탑이죠. 체크 할까요? 체크. 체크. 뭐 있나 이렇게 당당하게 체크하지? 에이스아이지 뭐. 에이스아이. 아, 처음부터 빨렸네. 좋아, 이제 잠겨볼까 이제? 어? 자본금 생겼고 이제 잠겨볼까 이제? 아, 처음부터 에이스텐을 부터 텐 잡혀 있었어. 초반에는 이렇게 꼭 큰 팟을 먹지 않더라도 이제 승률을 쌓으면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몸을 푸는 게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네. 예. 와, 최성준이 조금 불안하겠네요 이제. 와우, 6! 야, 임요한 6암페어 나왔습니다. 콧구멍의 저자 임요한이, 야, 나한테 레지 나오죠? 레이즈? 레이즈 4개 하셨습니다. 콜은 4개입니다. 자, 최성준 폴드. 오늘 3개 더입니다. 자, 홍진호 씨 폴드. 홍진호 폴드. 로빈도 당연히 콧구멍 폴드. 그렇죠. 야, 임요한 6 원페어로. 근데 6 원페어로 네. 그냥 책으로 가기에는 또 불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 같은 경우는 6원 페어 불안하고요. 네. 이제 임요한 씨 정도 되면 이제 작은 페어로도 이제 운영이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은 페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루빈이 나서지 않았어. 루빈 조용해. 지금 갈 수는 없어. 갈 수가 없어? 진짜. 전반적으로 다 잠근 스타일이야. 아, 임요한. 어, 잭. 와, 최성준. 이번에 빅판 예상합니다. 와! 와! 최성준! 이번에 빅판 예상합니다. 와! 야, 최성준! 임요한! 임요한! 이게 웬일입니까? 임요한 제대로 오늘 제대로 엮였네요! 콜은 4개입니다. 콜은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오. 8개입니다. 콜은 6개 더. 가봐야죠. 가봐야죠, 홍진호. 진짜. 야, 야, 여기서 참나요? 야, 홍진호 여기서 참습니다. 홍진호 여기 참았어요. 콜은 4개 더입니다. 가보죠. 4개 더입니다. 로빈? 네. 로빈! 로빈 수렁으로 빠지나요? 간다. 로빈 가나요? 미쳤네요. 미쳤어요. 뭔가 승질이 났네요 지금. 네 개 더입니다. 네 개 더입니다. 올리나 있습니다. 네. 자, 승부 가나요? 헐키 임요한. 와, 임요한 봐요. 33개입니다. 콜.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파켓 같은데. 알아서 잘 하세요, 둘이. 내가 7일 것 같은데? 7대 3일 것 같은데? 7대 3? 아, 그래?
제가 먼저 올인했으니까. 오, 겁나 좋아. 하이퍼 반마자. 야, 반대로 제 뜻 아니야? 8대 8, 2대 8. 야, 거의 9대 1이지 이건 뭐. 쨍만 안 뜨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 야, 너는 뭐? 퀸하고 제이하고. 그게 하나만 더 또. 최성준이 가져가지 이건. 비긴데 클났다. 아, 이대로 쭉. 근데 사람 좋네. 어? 와, 이제 5%. 아니다, 야, 5%도 안 남았나? 응. 최성준이냐? 임유한이냐? 몰라, 몰라, 몰라. 그림 하나 더 뜨려. 이제 5%. 마지막, 마지막. 5%도 안 남았나? 최성준이냐? 임유한이냐? 아, 로빈 것까지 배당 잘 맞췄는데. 아, 첫 번째 탈락자가 임요한이 됐어요. 아, 임요한 꼴등으로. 야, 어떡해. 야, 이렇게 임요한 쓸쓸히 무너집니다. 이 홀덤이라는 게 이래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와.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제가 선택한 게 다 맞게 플레이 한 거거든요. 잭 파켓 대 퀸 파켓. 이 승부가 가장 중요한 승부여서. 어쨌든 뭐, 저도 아쉽긴 한데 후회 없는 플레이를 했으니까, 네, 나머지 선수들 응원하면서, 네,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다음 타켓은 그거 그 잭 페어 때문에 되게 큰 잭 파켓 상처 받았어요. 퀸 파켓. 어, 그게 되게 컸지. 오늘 지금 최성준이 좋으세요. 운빨이 좋아요. 네, 오늘 좋아요. 콜은 6개입니다. 폴드. 자, 로빈 폴드. 너는 그냥 줄 마음 없는 거니? 아, 그냥 주기 아까워. 그렇죠. 최성준 가야죠. 아, 너무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아, 칩도 마운 놈이 진짜. 아, 오케이. 옵션입니다. 어떻게 해줄 거예요? 와! 자, 8, 8원페어가 떨렸어요. 근데 또 최성준은 7원페어예요. 아, 이거 또 모르겠네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오야. 진호 타페어 맞고 빵. 다 맞았어 지금. 타페어 맞고 빵꾸도 있고. 아, 근데 팔이 더 높네. 팔이 더. 와. 체크 와벳. 체크. 6개. 6개입니다. 콜은 6개. 지금 보드 중에서는 탑페어를 그렇죠, 지금 맞았기 탑페어죠. 때문에 홍진호 씨는 지금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고 지금 한번 쳐볼 만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레이즈나 올인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들어가시겠죠. 아, 최성준. 여기서 아예 레이즈나 올인을 아예 쳐버리는 것도 그렇죠. 어허! 레이즈. 그럼 이제 홍진호 씨가 이제 또 자, 그럼 이제 지진 나죠. 그렇죠. 아, 아, 너무 좋아한다 진짜. 홍진호 춤을 춥니다.
헐. 아! 사각 깔렸어요. 사각 깔렸어요. 이제 6만 있으면 진우도 저것 때문에 후달려졌지. 야 애매하네 이거. 진우도 완전 야. 저거 진우한테 불편한 카드야. 자 이제 더 깔아줘야죠. 와 이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최성준이 먼저 리드를 끌고 간다면 체크 왈백. 체크. 체크 왈백. 굿. 아 체크 굿을 했어요. 어? 8! 8! 야 홍진호 개뽀록 나왔어요! 야 홍진호 개뽀록 나왔어요. 아 무서워. 홍진호 지금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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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웃어요. 가렸어. 포커페이스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12개입니다. 콜은 12개. 성준이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6이 있다 생각하는 거야 진우는. 근데 아마 안 죽을 거야. 왜냐면 트리플이 나와서 절대 못 죽어 진우 성격상. 아 진짜로? 오 걸었어. 갔어. 누가? 아 지금 오. 두 번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6 있으면 드십시오. 나는 8분. 응, 8봉. 봉이야? 이야! 야, 여기서 최성준! 드세요. 아. 야, 홍진호! 3m 되시네요. 우리는 했어야 되는데. 아, 진호 씨하고 붙겠네, 내가. 1대1인가? 4개, 8개입니다. 올인입니다. 어차피 저... 아, 빛 딱 빅이야? 네, 8개? 깔끔하게 해줘보러 가나요? 콜은 8개입니다. 폴드. 4개 들어갔으니까 구경은 해야지. 지금 4부대 4호 사각도 잡혀있어. 자 로빈 내려오네요. 로빈이 엄청 불리하네. 이번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쿠타 파토. 어? 아싸 잡고 있다. 아 오 나와라. 5만 안 나오면 내가 많이 이야기는 하네. 어 하트까지. 플러시. 플러시! 아 오, 지금 오 맞았다. 오 로빈 오 맞았어. 로빈 오 맞았어요. 일단 6 어 얼케이 3 4 오 나왔다. 오 나왔다. 오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5 6 7 스트레이트 둘 다. 아. 스트레이트. 아 이건 뭐 끝났다. 아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기 없지. 끝났다. 오 나오면 돼. 오 5가 아, 5 나오도 안 돼. 5가 나오도 안 돼. 아하. 아. 잘했어요. 고생했어. 힘내세요. 이 형. 차비인데? 차비인가? 차비였어요. 차비 아니었어? 뭐야? 3, 4, 5, 6, 7. 지금 차비예요, 차비. 아. 네. 아, 스트레이트야. 야, 다시 들어와. 잡네. 로빈. 잡. 스플릿 파트.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어. 아, 무슨 부. 로빈 저승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 이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못 봤죠. 그때 그 느낌도 몰랐어요. 그냥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부렸을 때요. 그래서 지금 죽다 살아난 로빈이 어떻게 될까? 한 번밖에 못해 어차피 지금은 이제 칩이 딱 1비비 남았으면 그냥 들어가야 돼. 무슨 핸드든. 왜냐면 이미 반이 들어갔으니까. 자, 한 번 더 보는구나. 와 나 진짜 미치겠다.
가보자 뭐. 오션입니다. 오케이, 체크. 33 에이스? 33 에이스. 아, 아무도 없어요. 최고하자. 아, 올인. 올인입니다. 체크. 와! 야, 로빈! 아, 이거! 이거 몰라요, 이번 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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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우와! 로빈! 로빈! 살았다. 아, 로빈! 로빈! 살았다. 어우, 하트 있어요? 없어. 책. 책꾼. 이번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어, 예, 지금 순식간에 24개 됐어요. 아, 진짜. 아, 내가 이런 걸 무료한 거야. 아, 형님. 예. 어, 형님들. 아, 진짜. 아, 나는... 사랑합니다, 형님들. 말이 안 돼, 이거. 로빈이 죽었다가 두 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오늘 왠지 의상도 하얘서 뭔가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 같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 갑자기.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되게 세상을 이쁘게 바라보셔서. 지금 형이 지피더죠? 그런 것 같아. 성준이가 잘 많을걸? 그런 것 같아. 그러네. 골드 하셨습니다. 콘 5개도. 어,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해요. 최성준 씨 진짜 핸드 잘 들어온다. 야, 최성준 진짜 오늘 운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성준이. 최성준.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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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로빈은 폴드 할 거고 최성준이 림프 아니면 레이즈를 할 건데 아마 홍진호는 더 이상 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최성준과 홍진호가 승부를 봅니다. 결국에 누가 승리를 할까요? 최성준이 70%, 홍진호가 30%입니다. 지금 상황이. 로빈은 똥패예요. 바로 죽었어요. 네, 폴드 하셨습니다. 콜은 5개 더. 우리? 우리? 이거 기다렸죠, 형? 에이, 뭐 가는 거지 뭐. 홍진호의 올인 나왔습니다. 근데 넌 사망이다. 홍진호 이번에 잘못 걸렸어요. 네, 잘못 걸렸어요. 홍진호, 지금 죽어도 돼. 지금 죽어도 돼. 두 분 카드 오픈해 주세요. 하나씩 보여줄까? 그냥 보여줄게, 내가 먼저. 홍진호 얼굴 굳죠? 에이스 제이인가? 에이스 제이? 형이 에이스가 있을 거라고 에이스, 생각했어. 에이스. 내 포키즈? 내가 내 숫자가 뭐야? 2? 홍진호의 숫자 2가 2가 또 덜미를 잡나요? 아, 에이스 킹이나 말고 또. 아이. 홍진호의 2가 살려줄 건지. 아, 아직까지는요. 큐! 큐! 좀도 안 나오네. 48제기.
홍진호 두 번째 타락자가 홍진호가 되네요. 임묘한 홍진호 그동안 심장이었었는데 이것들 뭐하냐? 아 창피. 아 처음에 이제 요한형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나서 아 내가 뭔가 좀 면이라도 좀 세워야겠다 했는데 바로 뒤를 이었어요. 아 일단 다들 좀 일단 실력이 되게 많이 올랐고 또 제가 좀 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 다들 많이 좀 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와! 어유 8원패가 떨어졌어요. 와! 야, 이거는 빅판 중에 빅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헐. 그렇지. 어, 잘했어. 15개. 헐, 15개 더입니다. 되게 로빈 씨가 하는 게 되게 강단이 있어요. 플레이 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예, 네, 죽을 때는 깔끔하게 죽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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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성준 야 최성준 최성준 올인 최성준 올인을 넣으면은 아 로빈은 머리 지진나요. 로빈 얼굴 봐요. 로빈 얼굴 봐요. 끝나. 타락하겠습니다. 우와 로빈 올인 타락하겠습니다. 와 다들 담갔어요. 다들 담갔어요. 야 빅판입니다. 가야지. 그러니까 간다. 빼지는 않아 둘 다. 45개입니다. 45개? 네. 아씨. 뭐 있죠? 그냥 뭐. 두 분 카드 오픈해 주세요. 이제 가봅시다. 와 떨린다 이거. 저기 맞았어. 안돼. 대박. 안돼. 위에서 제이가 나왔어. 야 정말 로빈이 아까 전에 그냥 다 끝났었거든요. 칩을 다 그냥 없다 나 이제 아 갈게요 라고 인사까지 했던 로빈이 기사회생을 이렇게 하나요? 그 후에 이 후광이 딱 보였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와 진짜로 이게 하얀 옷이 딱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이제 야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저걸 못 죽였네. 얘를 빨리 죽이지 않으면 뭔가 야금야금 먹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한 번에 죽여야겠다 했는데 너무 낮았어. 아 그렇죠.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최성준 한 번 남았어요. 오늘 바로 까는 거 아니야? 골은 5개 더입니다. 다 줘야지 뭐 안 갈 거야? 야 이거 플러시. 플러시 발아야 됩니다. 다 크로바요. 어 플러시 Q5 구 텐 8
아 맞았다. 아 오. 오. 고 나왔네. 오. 고 나왔네. 오. 4 5 6 6. 아 구태 안 뜨면은 구태 안 뜨면은 어? 아 구태 안 뜨면은 진다. 아 안 돼 안 돼. 어! 이렇게 해서 로빈의 승리입니다. 오 원페어로 오 원페어 로빈의 승리. 야 로빈. 야.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아 널 못 죽였네 진짜. 아 죽였어야 되는데. 비조 우승 진짜 강자들 임유한 홍진호. 최성준을 꺾고 로빈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다크호스예요. 완전 쉽게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1등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상금 주세요. 옵션입니다. 오야 뭐야. 올인 하셨어요? 올인 당했어요. 이재현 올인 당했어요. 홀드? 지울게. 이렇게 하는 거야. 홀덤은 최종적으로 임요한 씨까지 제가 한번 좀 어떻게. 야 오늘 좀 뭐 되는데? 저 우승할 것 같아요 오늘. 예 오늘 자신 있습니다.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힘내세요. 로빈. 찹찹 스플릿 파스 스트레이시야 스트레이. 어. 아싸 무슨 뭐 자 지금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올인하겠습니다. 우와 어 감사합니다. 예 어 형님들 아 이렇게 해서 로빈의 승리입니다. 그 첫 대회 때 그 재훈 형님이 그 형님 아니구나 쉽게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네. 아, 오늘 최종 우승자를 가려야 되는데 이재현과 로빈, 로빈과 이재현의 경기. 네. 아,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두 분 다 지금 여러분을 제치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실 운도 따랐겠지만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누가 이길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밀입니다. 아 그래도 아, 네 로빈. 로빈이요? 네. 왜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플레이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네. 아 플레이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생긴 게 깔끔한 아. 거예요? 네? 오 긴장된다. 그러니까. 파이널 나서. 아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아무런 긴장이 없었는데 결승전이라 그러니까 왠지 긴장돼. 승률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7대 3으로 로빈. 기본기는 로빈이 훨씬 좋아요. 로빈 훨씬 좋은데 로빈은 솔직히 지금 재현이 스타일이 이게 공격적인 건지 루즈한 건지 어그리시브한 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어 재현이한테도 승률이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갑니다. 이재원 와 처음부터 뭐 괜찮네요. 이재원 자기가 원하는 또 킹이 들어왔습니다. 홀은 한 개 더입니다. 옵션? 네 개. 네 개 더. 홀은 네 개 더입니다. 네 개. 네 개 더. 홀은 네 개 더입니다. 야, 오 로빈. 갑자기 3사 봤나요? 오 로빈. 콜. 야. 콜했어. 와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 아, 콜을 하네요.
이야,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아, 오, 3, 4, 5. 2, 3, 4, 5. 빵꾸, 빵꾸. 빵꾸, 빵꾸 있어, 빵꾸. 양천. 5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어쨌든 주도권은 지금 재원이한테 있으니까 이재원이 컴뱃을 하면. 아니, 여기서 근데 로빈이 컴뱃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만두 최고 할까? 체크. 체크. 야, 오, 로빈. 근데 로빈도 한번 밀면 개동민의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스트레이트 들어오고 있어서요. 코른 7개. 골드. 와, 이재원 자기가 지켜왔던 안 되는데. 그 플레이가 무너지네요. 견물생심이에요. 그러니까 헛웃음을 지금 지으면서 지금 아까는 플레이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뒤로 안 갔었죠. 지금은 첫판부터 네 제껴지고 있죠 지금. 나름 지금 로빈 뭔가 지금 전략을 좀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네. 했으면은 모르죠. 그쵸. 예? 아 근데 조금 네, 쫄았어요. 뭐 없었죠, 방금. 혹시 몰라요? 어? 몰라요. I don't know.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갔어? 자, 다시. 듀스. 아, 또 그림이네요. 퀸이 들어왔어요. 야. 와, 로빈이 에이스 5에. 오! 와, 로빈이 지금 패가 좋아요. 패가 좋죠. 퀸두스 대 에이스 5. 하지만 마이지만은 그림이 똑같아가지고 왠지 재현 형도 따라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갈 것 같아요. 콜은 한 개 더입니다. 자, 콜은 한 개 더인데 옵션? 콜만 받습니다. 체크. 콜만 받았어요. 옵션 없고요. 자, 뭐가 걸리느냐. 자, 8, 4, 2, 2가 떴습니다. 이재원, 2가 떴어요. 이재원의 2, 이재원의 2가 떴네요. 최고 할배. 책. 네 개. 네 개입니다. 콜은 네 개. 네 개. 네 개. 콜 받았고요. 이거 로빈 콜만 하죠. 에이스나 오나 3 뜨면은 역전하죠. 4. 야. 로빈은 얼마나 에이스가 뜨길 바랬을까요? 제발 에이스, 제발 에이스, 제발. 우린 와, 이원 페어로 올인을 부릅니다. 이원 페어로 올인을 불러요. 올인. 벌써 올인? 응. 좋네요. 벌써 올인이야? 야. 진짜 뭐 없는데 안 갈게요. 진짜 뭐 없는데 안 갈게요. 이야, 이재원 그래요.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야, 이원 페어로 근데 올인을 이원 페어로 갔다기보다는 네. 이제 로빈 씨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신 거죠. 네. 오, 심장 떨려. 오, 떨려. 오, 떨려. 딱 30개네. 다시 들어왔어요. 어? 지금 비슷해. 그대로 30. 저 30이에요. 비슷해.
에어라인이 나오느냐. 자, 로빈, 잭, 쓰리, 팔, 오, 둘 다 스페이드 지금 바닥이에요. 야, 스페이드 잔치입니다. 이재원은 그냥 스페이드 자기가 바라고 네. 스페이드만 되면은 올인 바로 넣을 거예요. 네, 그쵸. 위험합니다. 이재원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골은 한 개 더입니다. 옵션? 네 개. 네 개. 네 개 더. 골은 네 개 더입니다. 레이저 드세요? 네. 레이저 드세요? 네. 여덟 개. 레이즈 같습니다. 여덟 개. 와, 로빈이 이제 공격적으로 가네요, 진짜. 오, 전략을 바꿨나봐요. 얘는 이미 자기 전략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와. 제가 봤을 때 이재원 씨, 네, 홀드합니다. 이거 가면 안 되죠. 열 네. 개입니다. 콜은 네 개 더. 와. 로빈이 10개로 여기에서 콜 받았는데 네. 약간 콜 받고 와, 콜 받네요. 콜 받고 만약에 스페이드 3장 깔리면은 오링이에요. 끝나요. 3경기 만에 끝나요. 가요. 아, 갑니까? 갑니까? 와, 간다고요, 이걸? 이거 오기 같은데. 플랍까지 볼 생각으로 할 수도 오. 있고요. 스페이드냐? 아! 아! 어, 다행히 하나. 아, 3이 떴네요, 3이. 자, 이재원은 5가 나와야죠. 잭 와벳. 자, 여기에서 오리. 우와! 우와! 오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야! 둘 다! 아... 둘 다 올인 넣었어요. 지금 30개 30개 똑같았거든요? 12? 오! 와! 야,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6대 4인 상황. 지금 로빈 승률 60%, 이재원 승률 40%. 이재원 받았죠, 지금. 자, 6대 4인 상황. 그러니까 4, 5, 8만 안 뜨면 로빈 이긴다. 4, 5, 8이 떠야 돼요. 두 분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 스트레이트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4, 3. 어! 7이 나왔어요, 7! 어! 7. 어! 아, 로빈! 4, 5, 8 안 뜨면 된다. 4, 5, 8만 넣어야 돼. 마지막 리버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리버에! 리버에! 4, 5, 8! 4, 5, 8? 설마? 리버에! 와! 40! 아, 이겼다! 로빈 승이다, 와. 아! 저렇게 우린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승부였어. 자, 오늘 우승자. 홀덤이란 저에게 옛날 추억이에요. 어렸을 때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하면서 진짜 옛날 같이 어떤 친구의 집에 가서 그냥 칩만 이렇게 드리고 가고 그런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홀덤이 저한테 또 새로운 취미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구나.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좋은 취미로 이렇게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취미로 좀 이렇게 갖고 싶어요. 자, 홀덤이란 모든 이들이 함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스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런 좋은 홀덤 문화가 더 대중적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심리전부터 치열한 두뇌 싸움까지 국내 최초 홀덤 게임쇼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와우!